이번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잖아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많이 안 들었나 봐 한 번은 나의 이만이 있는 소녀 만났다 그녀는 예의 많이 있고 팔로워도 많다 그때 되게 모두 다 좋았었지 위험한 표시 보여줬을 때까지 어떤 날 그녀는 나 그렇천스러운 옷이란 못 나갔네 나한테 말했음 그녀 나 비싼 옷 있는 것을 원하다 발렌시아가 구찌 프라다 발렌시아가 구찌 프라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난 비싼 옷 있는 걸 원하다 발렌시아가 구찌 프라다 발렌시아가 구찌 프라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난 그럼 리부 총각에 처음에 갔어 밀레이쩌란 밀투를 착 찼어 누구 다른 날에 반포할 수 있으러 맘새 나 정말 조심했어 그녀를 태우러 나는 차를 빌렸어 또 촘촘 향수를 뿌렸어 사립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나 머리를 많이 빗었다 나 어떡해 부모님께서 나는 배웠던 것들을 다 까먹어서 나 어떡해 이거는 안 돼. 나 그런 사람 아닌데. 그녀 나 비싼 옷 있는 것을 원하다 발렌시아가 구찌 프라다 발렌시아가 구찌 프라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난 비싼 옷 있는 걸 원하다 발렌시아가 구찌 프라다 발렌시아가 구찌 프라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난 에이 요 hey,